하나씩 미소짓게 하는 행복이, 함께하는 희망이, 내일을 키우는 소중한 꿈이 도착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 1분만 혹시 시간 뺏어도 되나요? 안녕하세요. 어디요?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이 쑥스러워라. 아이 쑥스러워라. 아이 쑥스러워라. 아이 쑥스러워라. 잠깐만 1분만 시간 뺏어도 돼요? 또 공부하고 이렇게 딱 나오셔서 되게 조금 힘드신 때고 막 그러실 것 같아서 잠깐 얘기하고 싶어서 간단히 좀 저 1분만 뺏어도 될까요? 감사합니다. 그럼 지금 그 2학년이세요? 네네. 아 그러면 요즘 지금 뭐 하다가 오시는 길이세요? 아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하고 회의 끝나고 네. 직풀이 갔다가 직풀이 근데 벌써 끝났어요? 그냥 소수의 사람만 모이는 네, 그런 네. 동아리라서 네. 활동이나 혹은 동아리 아까 활동하신 네. 것 중에서 아, 요즘엔 이런 거에 좀 나는 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고 좀 열받는 일이라고 생각나시는 거 맞아요. 모자이크 하는데 교대에 와서 되게 저희는 4학년 때 임용고사를 보면 선생님이 되거든요.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내가 뭐 지금 뭘 해도 길이 약간 안 보이고 약간 이래서 더 뭐라고 더 노력을 하고 막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희는 아무래도 길이 있고 나중에 이게 된다 약간 이런 생각도 있고 이래서 좀 더 좀 안일해진다는 생각도 저는 갖고 있고 다른 친구들은 솔직히 열심히 한 친구들도 많고 이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 스스로 되게 약간 안일해지고 나태해진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오늘 초등학교 때 제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아직도 너는 아직 20대 초반이고 이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만 안주하려고 하지 말고 만약에 네가 진짜 하고 싶으면 솔직히 고등학교 때는 공부만 하니까 잘 모르잖아요. 근데 만약에 대학교에 와서 아무래도 보고 듣고 하는 게 많으니까 하고 싶은 게 많으면 네가 아직 늦지 않았다 막 이런 식으로 오늘 얘기를 해주셔서 오늘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. 저도 약간 교대할 때 약간 조금 주저함이 있어서 와서 이 친구의 생각이 좀 공감이 돼서 네, 그런 좀 뭐라 좀 꿈이 있는데 그냥 그래도 교사가 제일 최고인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좀 아쉬움? 아. 그런 것 때문에 좀 얘기를 하다가 와서 그럼 방금 꿈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네, 그 꿈이 이제 초등 교사가 아니라 혹시 다른 꿈인가요? 아, 근데 그게 막 되게 거창한 게 아니고 그냥 아 이런 것만 좀 고백하고 싶다고 막 이렇게 막 완전히 구체적이고 확실한 목표가 잡혔으면 제가 당연히 그쪽으로 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좀 집에서도 당연히 교사하기를 너무 바라셨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에 좀 너, 아, 우리 엄마 아빠 말도 내가 잘 들었고 교대 생활도 나쁘지 않네 이러면서 조금 안일하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자신의 조금 불만을 가질 때가 있었는데 교대를 지원했을 때 저희 아버지 주변 분들에게 많이 들었는데요. 여자는 뭐 26살까지 취직이 못한다 막 이런 좀 되게 그런 되게 사회에 좀 잣대를 많이 들었거든요. 아. 그래서 막 되게 다 힘들다 그러니까 뭐 교사가 되면 남들보다는 조금 더 쉽게 교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. 20대 초반이라고 막 꿈이 있으니까 도전하라 막 이러잖아요. 근데 막상 그런 취직 면접을 보면은 아니 왜 26이나 됐는데 아직 취직을 못했지?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. 아, 그 제시되는 사회의 잣대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에 대해서 딱 그 본인한테 딱 푸시를 딱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 있어요? 대상이라든지? 저희 아빠가 아. 아빠께서 그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다음에 퇴직하신 다음에 보니까 확실히 그래도 너 때는 많이 좋아질지 모르지만 아빠가 봤을 때는 여자들한테 유리천장이라는 게 심하게 존재한다. 아. 내가 본 여자들이 제일 길이 오래 일했던 사람은 다 결혼도 안 하거나 완전 결혼해도 애도 안 키우고 완전 직장 생활에 올인한 사람밖에 없었다 막 이런 것도 저희 언니가 좀 취직하는데 많이 힘들었어서 그 당시 제가 지원했을 때 언니가 되게 힘들어하는 상태여서 언니도 그냥 편하게 교대 가라라고 막 추천을 많이 해줬거든요. 아. 그래서 가족들의 그 쎄 것 같아요. 씹을 거리 빡!